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리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유응종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응종님의 사진.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요. 참 재밌어요. 빛바랜 사진 한 장. 그것은 나의 과거를 비치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한 장의 거울이다. 과거를 비치는 거울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를 비치는 거울은 맞아요. 그죠? 그때 당시 찍을 때는 현재였죠. 근데 그것이 찍는 순간 과거가 되고, 우리의 기억을 돕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은 과거를 남기기, 과거를 남기기 위한 도구만이기만 한 것일까 하는 거죠. 그렇진 않죠. 대단히 개인적이거나, 가족사를 담거나 했을 때는, 그 시절에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이들 어릴 때 많이 찍어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작품을 한다고 하면 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한 개인사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꿰뚫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누구네 뭐 누구네 하는 사진집 많은 것 같은데, 따님을 한 20,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찍었던 사진집 있잖아요. 그런 사진집은 아주 대단한 사진집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한 개인의 일상사이지만 그의 개인 일상사가 우리 집에도 있고 다른 사람 집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게 이제 공통분모를 가진다는 거죠. 어느 가정이나 있을 만한 이야기를 공통분모를 가진다. 그게 대단히 위대한 작업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내 개인의 일상에서 그치면 어떻게 되느냐? 별볼일 없다는 거죠. 개인의 일상에서 그치면 쉽게 말하면 마스터베이션은 불가하다. 내 개인의 일상이 다른 집의 일상과도 맞물려서 돌아가는가? 내 개인의 일상이 우리 인류 전반의 문제인가? 한국인 전반의 문제이거나 우리 모두의 재미로 같이 등장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한 가정이나 한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이제 아마 오빠이고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그죠? 오빠와 여동생. 이게 이제 개인사일 때는 대단히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어린 것들이 지금 뭐 징그럽도록 컸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딸이 위에요. 미치고. 보면 어릴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지금도 벽에 붙어 있고, 집 입구에도 붙어 있고. 이 정도 있어요. 근데 대단히 좋지만, 자, 그걸로 개인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사진은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하고 다른 사진. 녹장을 하긴 하셨는데, 자신의 그냥 거울로만, 쉽게 말하면, 과거를 기억하는 거울로만 이 장치가 설치되었다. 뭐 이렇게밖에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좀더 이것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되시죠? 확장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자, 반미태 선생님 또 뭐라고 하셨나? 다른 분 넘어가 볼까요? 오세준님의 사진이네요. 비개인 뒤 호젓한 산책을 해본다. 무심함과 마음의 평화와 고독 사이에 어둠을 걷고 있는지 몰라. 저도 몰라.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더 다가가지는 못한다. 비 오는 뒤에 호젓함 같은 걸 찍으셨어요. 이 사진 좋네요. 이 호젓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 호젓함에 대한 자기 정의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 호젓한 느낌이 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느끼는 호젓함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담론이지만, 개인의 담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담론이, 그 얘기가 남의 심정의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게좀 안타깝습니다. 이동환님. 네, 또 부인은 분을 찍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그 사진에 등장시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진 찍는 외국 작가들 많이 있죠. 그렇다면
부인의 등장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부인이 왜 여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기념사진 말고요. 기념사진도 좋죠.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지금 몇 분의 사진을 보면 대단히 개인적인 담론이거든요. 이동환님. 어떻게 개인적인 또 아내가 등장하고 계세요. 박은서님 봅시다. 개인적인 담론을 넘어서 좀 더 다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천지의 꽃입니다. 온 천지를 꽃으로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그건 예쁘게 찍으신다. 여기가 핀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핀이 맞았네요. 뒤에. 여기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그러셨나? 그죠? 매크로렌즈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찍을 때, 여기 흔들렸나봐요. 꽃이 흔들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안 흔들리기까지 기다리고 찍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말할 수 없는 말. 말할 수 없는 말. 아, 이거 좀 멋있네요. 말할 수 없는 말. 아, 고무장갑. 사진 참 좋네요. 이 사진 뭔가 은근한 게, 약간 끌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진에. 이것도 끌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게 끌림이 있다 그러면 또 색깔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끌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작가가 뭔가 끌리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합한 색의 형태로 만든 거죠. 특히 이 사진이 많이 끌리네요. 김용숙님, 파이팅 하이소이. 전시한다고 안내. 성기섭님이 전시한다고 안내 올리셨네요. 암창호님, 연구성세, 윤중님, 열차가 끊어진 추억의 간이역 찍으셨나봐요. 아, 간이역. 넉장으로 간이역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 빈자리까지 포함해서 넉장으로 간이역의 스케치를 멋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아이, 누가 이렇게 낚시를 열심히 해놨는가. 간이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재미,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인가요? 샘터라고 하는 잡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잡지에 간이역이라고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연재를 했어요. 전국의 간이역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이렇게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볼까요? 밤미터 스님 사진 왔답네요. 역시 해가 있어야 돼요. 해가 없으면 좀 칙칙한 맛이 있어요. 여름에 찍어놓으면 근사하죠. 이게 라이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라이트가 들어온 부분과 들어오지 않은 부분,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권영중님, 멀리서 볼 때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였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사람들이 보였다. 사람들 마음이 보였습니다. 마음을 보고 싶어요. 캄보디아를 찍고 계신 권영중님. 아, 잘 찍는다, 이 양반. 오, 사진 살아있네요. 사진 살아있네요. 그죠? 사진 좋아요. 사진 잘 찍으신다. 생생하다, 그죠? 생생한 맛이 나요. 역시, 전화기 들고. 아, 좋네요, 사진. 아이고, 아이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부처님께, 젊은 부처님인지 늙은 부처님 스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 젊은 장년들인 것 같아요. 청년들. 아이고, 이놈, 이놈 지지배가 지금 욕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무슨 뜻인지는 알고라 하고 있는 거죠. 잘 찍는다, 권영진님. 아, 이 사진은 참 생기있네요. 자세를 낮췄어요. 약간 위에서 좀 찍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진이에요. 이 양반은 참 사진을 잘 찍으시네. 그죠? 캄보디아를 열심히 찍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사진 찍어서 뭐할 건데? 캄보디아를 열심히 찍었어요. 그럼 그 사진 찍어서 뭐할 건데? 전시라도 하고,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오면 출판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목적이 있으면 사진을 열심히 잘 찍게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찍는 즐거움 있잖아요. 아마추어의 즐거움은요, 찍는 즐거움이거든요. 샷다 소리,
손가락의 느낌, 사진이 착 찍히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즐거우면 되잖아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내가 찍어서 내가 즐거운데 뭐, 그 이상 뭐 바랄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면, 자, 나는 이 사진을 찍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중간에 지쳐서 그만둡니다. 주제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랬다가 다 사진을 하다가 말거든요. 내 왕년에 사진 좀 했어. 내 왕년에 뭐 점수 좀 받아가지고 말이야. 작가도 좀 해. 작가 소리 들었어. 작가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책도 안 보는. 그렇잖아요. 시집한 건 없는 시인. 뭐 시인이 아니죠. 그런 시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만의 생산성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사진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정말 사진 좋은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역시 자세를 낮췄으면 돼. 요 약간 좀 높여서 찍으면 뒤가 훨씬 많이 보일 거예요. 조금 쳐서 찍으면 뒤가 훨씬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있는 광경, 그 아이들이 사는 동네도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약간 테크닉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진 한번 버리라. 김홍이었습니다. 영혼 탈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